줄로 접히는 거. Although social networking sites, 간단히 SNS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는 can be a great way,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요. And keep track of, 추적할 수 있어요. 오래된 친구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there are some people, 이런 사람도 있네. Who are using these sites? 이 사이트를 이용해 어떻게 사회적인 방법, 사교적인 방법으로. 미안, 안티 못 봤어. 반사회, 안티, 반대죠.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반사교적인 방법, SNS 쓴 사람 있다. Some of the most dangerous,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 조직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테러 조직은? 자, 반사회적인 이 바로 이런 거야. Use 사용해요. SNS를 to gather new member, 멤버 모집합니다. By extending, 확장시켜요. 연장시켜요. 친구 request. 친구 추천해달래. 이거 친구 추천 맞냐? 내가 SNS 잘안 해서 몰라. 친구를, 어? 나, 신, 그걸 뭐라 그러죠? 쪽지 보내는 거라 그래. 친추 맞아? 자, 친추를 해달래. 누구에게? 포텐셜? 잠재적인 리크루트. 리크루트 누구야? 오! 자, 이거는 새로운 사람 뽑는 걸 뭐라 그러지? 새 일원이라고 하나요? 잠재적인 우리 조직의 새 일원을 늘리기 위해서 친구 리퀘스트를 보내. 그럼 걔가 수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걸려든 거야. They are using, 얘네들은요, 이 SNS를 사용합니다. 왜? Collect information, 정보를 또 모아요. About their enemy. 그 적에 대한 정보를 SNS 통해서 모아. By, 어떻게? Tracking, 추적해요. 그들의 활동을 SNS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래 들어가서 봐. Soldier, 군인들. In the United States, 미국 군인들, United Kingdom, 영국 and other country, 다른 나라의 영국, 뭐 여기에 있는 군인들은 have an order, 명령 받았죠? Remove, 제거하도록. 뭘 제거할까? 개인 정보를 없애래. From, 뭐로부터? SNS에서 얘네들은 개인 정보를 없애라고 명령됐습니다. To prevent, 막기 위하여 이것을. 테러리스트 오르가니제이션, 테러 조직은 are now using,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advanced, 발전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술력도 제일 좋아. In the fight against their enemy. 그래서 테러 조직도 요즘에 점점 발전된 기술력으로 또 싸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야? 테러리스트가 SNS 한다는 거죠. 너무 쉽지 않아? How, 어떻게 테러리스트들이 SNS를 쓰고 있는가? How, 테러리스트 use SNS. 이렇게 가주셔야죠. 이건 아주 쉬웠어요. 적절치 않은 거. Far reaching, 멀리까지 가는 engagement, 참여, disciplined, 규율이 있는, 요건 이따 시험 볼 거야. Positive, 긍정적인, 부정어 있죠. Dislike, 싫어하다, 부정어 있죠. 좋아하다. 나머지 요 친구들은요, 딱히 부정어가 없어요. When you throw, 네가 돌을 던지면 펀드에 연못. 너 연못에 돈 던지면 it affects, 영향을 미쳐. More than just the spot. 그 지점 이상의 영향을 미쳐. 무슨 지점? Where it hits the water. 떨어진 곳 이상의. It's ripples. 잔 물결이야. 그 돌이 만든 잔 물결이 spread 퍼져가 and influence 동사 1 and 2. 퍼져가서 영향을 미치죠. 누구한테 미쳐? 피쉬한테 미치고 덕한테 미치고 이건 너무 좀 억지 아니냐? 돌아다 던졌다가 뭐 생선한테 내가 어떻게 생선 좀 그런 거야? 물고기, 오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게 나는 영향을 끼치는 거야. This idea 이걸 바로 ripple effect라고 하고요. 물결 효과라 그래요. 이 아이디어는 has been used 사용됐어. Explain 설명을 하고.
How 어떻게 action 행동이 가질 수 있는지 뭘 가져 far reaching 멀리까지 도달하는 consequence 뭐죠? 결과. 내 하나의 효과가 엄청난 멀리까지 이르는 결과가 되는 거야. 그거를 물결 효과라고 합니다. Social theorist named Jacob 씨가요. Used the term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물결 효과 to describe 설명하려고 어떻게 선생님의 engagement 참여 요것이 하면 참여 engage in 참여하다 선생님의 참여 with 어디에 참여해 classroom 교실 disturbance 혼동 혼란이란 뜻이야 disturb 알지 방해하다 그거의 명사야 선생님이 classroom이 disturbance 할 때 아 물결 효과 파급 효과라고 하는구나 자 얘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with classroom 교실에서 어떤 혼란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거기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개입하는지가 determine 뭐한다 결정합니다 그들의 선생님의 성공을 결정해줘요 뭐 하는데 성공해 우리 교실을 관리하는 인프라만까지 했어야 됐네 우리 교실을 관리를 잘 성공적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게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when 뭐 할 때 teacher 선생님이 나서서 아주 드러내놓고 오픈리하게 criticize 할 때 뭐죠 이거 비난할 때 야 너 왜 그랬어 누구를 misbehaving 자 behave가 잘못된이죠 그럼 뭐야 태도가 나쁜 아까 우리 교실에서 이거 일으킨 놈 disturbance 혼동을 일으킨 그 아이 행동이 나쁜 태도가 바르지 않은 학생을 드러내놓고 비난하면요 There would be 이러길 걸 ripple effect 거기에 있는 자 파도 효과 그래 아까 뭐라고 무슨 효과라고? 파급 효과 이게 널리까지 영향을 미쳐 and 그랬더니 the rest of the class 이 비난받은 애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애들도 would behave better 더 말을 잘 듣겠죠 너 왜 그랬어? 하고 혼내주면 나머지 애들도 분위기 쌓이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애들 갑자기 말을 잘 들어요. 그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떠하기 완문이라고. In order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선 자, 이거 시험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규율이 있는, 자 이게 뜻이 두 개야. 학문이라고도 있고요. 규율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율이 잡힌. 규율이 있는이라고 해야 되고 디스플린이 학문도 있어 학문 학문 발음 잘해야 돼 학문 디스플린이 규율도 있어 여기는 규율이 있는 클래스룸을 만들기 위해선 teacher 선생님 여기까지 너무 괜찮지 should publicly 아주 공개적으로 deal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공개적으로 deal with 대처해야 돼 어디에 잘못된 행동에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돼. 너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무서워요. 막 뉴스에서 막 칼로 찌른다며. 와, 말 못해 요즘에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 애들은 무서워서. 이러한 효과는 그러나 근데 요런 효과를 노리고 내가 쟤를 혼내면 나머지 애들도 잘 말을 듣겠지? 이 효과는요. Unintended 의도치 않은 그러나를 잘 봐. 긍정적이냐? 딱 봐도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의도치 않은 긍정적인 효과? 부정이죠. 누가 봐도 이건 딱 봐도 앞에 however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consequence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If, 만약 선생님들 조심하지 않으면 역효과 날 수 있어. repeatedly 반복적으로 calling attention 계속 주의시켜 어디에
fault, 그 아이의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 can 이것은 unnecessarily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거 뭐야? 불필요하게 humiliate them. 너에게 뭘 줬어?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줄수 있고요. 그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요. 학생이 and even cause them 그 학생이 이거 될 수도 있다. To be disliked 다 싫어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조심하게 조심해서 이 리플 이펙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반복적으로 그 하나에만 계속 잡게 되면 애들이 걔를 싫어하거나 왕따당하거나 걔가 굴욕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선생님. 다음. 아니요. 왜 다음이 6이죠? 3, 4 어디 갔죠? 어, sorry. 야, if it bleeds, it leads. 피가 나면 그것은 이걸로 이어진다. bleed, 피가 나다. 이 말이 뭘까? 진짜예요. true, 진짜예요. 대절이야. you rarely, 넌 거의 못한다. see, 보지 못한다. positive story, 긍정적인 이야기를 거의 못 본다. in the news,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죠. 맨날 정치에선 싸우고 있고 긍정적인 얘기 거의 없어요. 그 대신 you usually see 뭘 봐요? story 이야기를 봐요. company 어떤 회사가 이거 했더라. 시험 go bankrupt 파산하다. 어떤 회사가 파산했대요. 이런 얘기나 듣고 환율이 오르고 있대요. 이런 얘기나 듣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대요. 물론 무주택자에겐 좋겠지만 또 최근에 있었죠? Natural disaster. 폭풍이 나고 천둥이 치고 뭐가 왔죠? 태풍이 몰려와요. 뉴스에 많아요. 글로벌 컨플릭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하고 있대요. 요런 세계적인 갈등. 요런 얘기만 들려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안 봐. 뉴스룸. 이걸 보도하는 뉴스룸은요. Tend to believe. 믿어. 행복한 사건들. Don't make for. 아이, 행복한 사건들은요, 컴펠링한 뉴스가 되지 않아. 컴펠링 시험입니다. 매력적이냐? 매력적인, 이끄는 이런 뜻이야. 별로 이끄는 뉴스가 될수 없어. 사람들을 이끄는 뉴스가 될수 없어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긍정적인 소식은. Which 그래서 Which is why 그래서 you almost never see 본적 없지? 헤드라인을 about 뭐에 대한 헤드라인? Country 나라 어떤 나라? That has maintained peace. 어, 이 나라는 계속 평화를 유지하고 있대요. 이런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긍정적인 얘기는 노매력 별로 재미가 없어요. Compelling 흥미진진함도 있어. Compelling story. 별로 흥미진진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것은 좋냐? 아니, 좀 이런 좀 부정적인 불운한 원래 fortunate은 운이죠. unfortunate 불행하냐? 이런 불행한 트렌드는 often에서 negative impact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어디에 impact는 on만부터 human cognition 인지 인간의 인지에도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make decision, 결정을 합니다. About risk, 위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요. Based on 뭘 기초로? The things, 그것들. They read, 그들이 읽었거나. And here, 들었던 뉴스에서, 아, 뉴스에서 보고 들은 걸 기초로 해서 이 위험에 대한 결정을 하거든요. Not 이게 아니야. What the data shows. 어떤 자료가 실제 보여주는 거 말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은 대로 위험성을 판단해요. Consequently, 따라서 people, 사람들은 tend to believe, 믿어. 토네이도, 야, 신남노, 폭풍이 와. 오우, 데들리, 되게 끔찍하대. 뭐보다 에스마, 천식이에요.
그래, 사람들은 TV에 많이 나오는 태풍이 asthma, 천식보다는 더 끔찍하다고 믿어. 그치? 천식 환자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겠냐? 태풍이 많이 나오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야. 와, 태풍이 천식보다 더 끔찍하다고. Even though. 그런데 사실은 토네이도는요, dozens지 몇십 명밖에 안 죽여. 아, 그럼 좀 그렇다.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매년 사망자가 몇십만 명이야. 몇십 명이에요. 와요. 반면 미국 사람 이거 진짜 많아. 에스마 천식은 kill 죽어요. 천식으로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야. 하지만 뉴스에서는 천식 환자에 대한 얘기보다 토네이도가 훨씬 더 크게 다뤄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토네이도가 더 무섭구나 하는데 사실은 천식이 더 무서운 거야. 독감이 더 무서운 거야. 이렇게 inaccurate 잘못된 view 때문에 largely 뭐가 나온다? product 이런 산물이 나오죠. 아, 또 내가 좋아하는 바이어스 나왔네. 편향된 뉴스가 나오죠. 피가 나면 이어져. 만약에 피가 나오면 it leaves. 자, 무슨 뜻일까? 뉴스 미디어 objective 객관적이고 이거 뭐지? 중립적 시험이에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지금 그 얘기는 아니지 않냐? 법 punishing 처벌 주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 처벌합시다. 그 얘기는 스피드 속도가 제일 중요해. It is not easy to correct error. 오류를 고치기 쉽지 않다. Publish 출판된 후에 더 쇼킹할수록 더 많이 커버된다. 여기서 커버된다는 be covered 뉴스에서 다뤄진다라고 하셔야죠. 더 쇼킹할수록 더 많이 다뤄진다. 다 이상한데 그나마 누가 잘라? 5번이죠. 더 자극적일수록 더 많이 뉴스에 다뤄진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더 많이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스마 천식 환자가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 하나 더 갑시다. 야, 위에까지 끝내면 너무 좀 어색하지 않니? 저요 페이지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Let's get it. A society 사회입니다. 금방 끝나요? Based on meritocracy. 여기 있어. Meritocracy. 실력주의로 운영되는 사회는 operate 운영한다. Under the assumption 이러한 assumption을 가지고 true, 정, 체크하세요. 자, 실력주의로 운영되는 사회는 이러한 추정에서 시작된다. 대 더하기 완문이라는 추정. A person 사람은 get ahead.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아, 실력주의야. 사람은 앞서 나가. In his life, 너 삶에서 앞서 나갈 수 있어. Based on 뭐에 따라서? 네가 얼마나 성취했는가에 따라서. 그게 바로 실력주의 아니겠냐? 이러한 실력주의 사회에서는요. Effort, 노력은 is often, 종종, consider, 여겨져. 노력은 one of the 가장 큰 virtue 중에 하나야. Virtue 간다. 믿어. 믿어, 믿어. 가장 큰 미덕 중 하나야. Virtue, 미덕. Virtuous, 미덕 있는. 가치랑 미덕이랑 살짝 뭐 비슷하긴 하지만, 오케이. 원래 뜻은 미덕, Virtue. 완전 뉘앙스가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야. 뭐가 노력이. 왜? 실력주의라며. But 그런데 this isn't the whole story. 그게 다가 아니야. Take. 뒤에 example 나와. Two mechanic 이건데 두 명의 자동차 수리공을 예를 들어보자. 자, 이제 쉬워요. John은 밥이야. John은요, gifted. 얘 완전 재능 있어. Disassemble, 자, 해체하다야. Assemble은 조립하다지. 그 반대가 뭐야?
디스부터지 해체를 잘해. 뭘 해체해? 그리고 리어셈블 다시 엔진을 잘 조립해. 엔진을 해체했다 조립했다 전을 잘해요. And he can fix up 10 cars a day. 하루에 10개씩 해. 밥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 밥은요. Has to put in extra effort. 얜 재능이 없어. 차 수리에 재능이 없어. 근데 차 수리 공이야. 그럼 어떻게 돼? 노력해야죠. Look at 맞아요. 하루에 5개밖에 못 봐요. 그것도 노력해야 5개 봐요. 자, Does Bob 밥에 extra 이 추가적인 노력은 의미하나요? He should be paid. 얘더 노력했으니까 전보다 더 월급 더 줘요. 얘 5개밖에 못했는데 얘한테 더 줘야 돼요. 왜? 노력했잖아요. 천부적인 재능으로 10개 하느라 노력해서 5개나 하네요. 그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얘가 더 많이 비페이드 돈 줘야 되냐? 당연히 아니지. 실력주의인데. Likewise, 이와 같이. Consider Lionel Messi. 여러분 아시는 그분 맞아요? Lionel Messi 생각해봐. Even though 비록 he trained hard 열심히 연습했지만 there are other players 다른 선수가 있잖아요. They trained even harder 메시보다 열심히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without 없었다 성공을 못할 수 있어요. 메시만큼 성공을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메시보다 축구를 2시간씩 더 해요. 물론 it's achievement 그래 성과야. Or contribution, 그 팀에 대한 기여도야. That,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앞에 it 있었죠? it, 그거 뭐예요? it, that, 강조구문. 명사 두개 찍고 대시잖아. 그럼 이때 강조구문이죠. 바로 성과. 바로 기여도. 이게 meritocrat. 성과주의자들은 value 가치 있게 생각해요. 가장 노력은 아니야. 야, 너무 살벌하다. And often 그리고 종종 우리의 기여도는요. 여기에 달려 있어. 너의 기여는 뭘로 판단해? 너의 기여도는 뭘로 판단을 받는가? 소통은 아니죠. 개인과 사회의 소통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Not only inherent trait, inherent 중요해요. 내재적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social, 사회적인 영향이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였냐다. 자, 이거 노력 아니지. 얘 완전 반대야. 3번 한 사람은 이거 반대로 해석한 거야. 여기서 노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업적이야. 얼마나 많이 했는 거야. 자, 날 때부터 천부적인 기프트가 있어서 10개의 차를 고칠 수 있는 개가. 재능이 있어서 중요한 선수 메시가. 여기는 메시가 중요한 거야. Contribution. 이 팀에 기여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 Effort. 이거 절대 아니죠. 이거 반대말이에요. 내재적인 거 욕 틀리긴 하지만 잠깐만. 근데 사회적인 영향 일단 없으면 얘한테 맞게요. 어떤 인상을 우리가 남에게 주려 하는지 아니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뭐다? 재능이다. 이거네. 얘가 있으면 4번은 못 가. Inherent trait에서 멈췄으면 모르겠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 그런데 사회적인 영향은 조금 좀 핀트가 다르지 않나 싶어. 1번 없었으면 4번. 4번, 1번 있기 때문에 얘는 미안하지만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 그게 없으면 이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노력은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